여러분 안녕하세요. 생각을 싫어하는 남자 창호 오빠 강호동입니다. 여러분 여기 어디 할게요? 여러분 용산 쪽에 삼각지에 있는 대박집 고깃집을 찾아왔습니다. 제가 여기 1년 전에 왔을 때는 웨이팅이 200팀밖에 안 됐거든요. 지금 세상에 한 300팀 400팀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 10시부터 와갖고 지금 4시간 기다렸다. 여러분 지금 이거 영상 보여드리려고 온 거예요. 여러분 여기가 컨셉 맛집 고기 맛집이에요. 여러분 보시면 진짜 복고풍 완전히 레트로 스타일로 잘 꾸몄어요. 여러분 왜 제가 고기 맛집이 아니라 컨셉 맛집으로 한지 아시겠죠? 여기 보세요. 입구 죄송해요. 여기 하도 열심히 지금 자랑하다 보니까 몽탄이라는 걸 내가 깜빡했네요. 삼각지에 몽탄이라고. 아 이거 맞아. 여러분 봐보세요. 이게 이 건물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것 같잖아요. 여러분 아 여러분 이런 문짝을 어디서 구하냐. 징해보네 진짜. 이거 지금 옛날 그 핸드메이드로 직접 다 이렇게 짠 거예요. 여러분 디테일하게 섬세하게. 이거 요즘은 못 구해요. 봐보세요. 이거 중첩. 와 이런 디테일한 섬세함. 입구부터 일단 퍼포먼스가 작살나죠. 여러분 고깃집에 관심 있고 컨셉을 브랜딩을 배우고 싶다, 식당을 알고 싶다, 그럼 여기는 꼭 보셔야 돼요. 여러분 밥 먹으러 들어가시죠. 우대갈비 3인분 주세요. 갈비 3인분이요? 네네. 갈비 같은 경우 뼈무게 포함이시고요. 추가하실 때는 저희가 뼈가 절단이 안 돼서 1인분 추가가 안 되세요. 네네. 괜찮으실까요? 네 괜찮아요. 와 드디어 주문했습니다. 여러분 여기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여기 마음에 드는 게 서울에서 이 무한 양파김치를 잘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. 이거 맛있어요. 이거 청어, 청어젓갈 이런 것도 잘 안 주죠. 여기 단가가 높으니까 이제 주는 거예요. 여러분 살얼음 무절임. 아 이것도 고기에다 먹으면 작살나죠.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몽탄 이 고깃집에서 처음 먹어본 보리쌈장 되게 특이하죠. 이것도 직접. 그러니까 식당은 손이 한 번 더 가야 된다 무조건. 내 정체성 내 음식에 혼이 담게끔 하려면 하나라도 정성을 들어가 한번 만들려고 해야 돼요. 여러분 오메 드디어 고기가 온가 보네. 드디어 먹습니다.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. 와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여러분 우대갈비입니다. 이렇게 매니저님들이 직접 고기를 구우시니까 여러분 실패가 없어요. 우리가 구우면 뭐 맛없게 굽거나 막 육즙이 날아가거나 너무 구워서 그러는데 이게 직접 이렇게 구워주시니까 실패가 없는 고기가 되는 거죠. 그래야 더 고기가 추가도 나오고 더 많이 시키게 되더라고요. 왜? 더 맛있으니까. 아 애정님 이거 봐보세요.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집불구이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. 이런 게 다 마케팅 효과라고요. 이렇게 고기를 갈비들 삼겹을 먹으면 이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. 쉬 이런 소리 고기 익어가는 소리 있잖아요.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. 소스랑 반찬은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. 일단 앞쪽 옆에 있는 거는 간장이시고요. 이쪽에 하얀색은 해조류가 들어간 함초소금이고요. 보리로 만든 보리된장, 그다음에 빨간 거는 청어알젓갈, 와사비 안에는 명이나물이 들어가 있어서 많이 안 매우시니까 넉넉하게 넣어드셔도 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반찬은 양파김치, 파채무침, 갓으로 만든 갓장아찌, 그 다음에 얼린 무생채랑 아바김치가 있습니다. 드시면서 늦게 하시거나 물리시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그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반찬들이라서 고기랑 같이 드셔도 되시고 따로 드셔도 되세요. 네네 감사합니다. 와 너무 맛있어. 눈물 날 것 같네. 여러분 이게 명이나물이 포함된 아사비가 들어있는 거래요.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해서 이렇게 와 어쨌을까 비춰볼 건데 너무 맛있다. 보리된장에다가 아 제가 여기가 처음 먹은 거거든요. 청어젓갈 여기서 아주 먹어볼게요. 와 진짜 맛있네요. 녹나오네 진짜. 아
아! 이빨 싫어. 이거 탈얼음이야, 탈얼음. 아. 이 맛을 계속 음미하고 싶네. 아. 고기의 고유의 맛을 그대로 느껴보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냥 먹어보겠습니다, 여러분. 고기가 좀 식었거든요? 그래도 맛있어. 일단 한 번, 두세 번 먹, 이빨 씹으면 육즙이 빵빵 터지고. 이게 저게 초벌을 해갖고잖아요. 직불로 굽다 보니까 이 향이 그대로 다 나요. 그래서 이게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다른 데서 그래도 흉내를 못 내는 것 같아요. 결국 본질은 일단은 킬링 제품, 고기다. 아. 어. 예, 네, 고맙습니다. 안에 에어박 통으로 들어있습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 오. 에어박이 통째로 들어있고, 푹 고아갖고 우려낸 그릇 된장 줘야 돼. 와. 여기 오시면 된장찌개 꼭 먹어보세요. 아. 된장찌개 맛집인데? 와, 어찌까. 아. 이게 좋은 게 엄청 시원해요. 고깃집 할 거면 에어컨을 꼭 4배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. 내가 만약 60평 고깃집 한다, 적어도 240, 250평의 에어컨은 해야 돼요. 이 열기가 뜨거운 게 에어컨을 먹어버려. 그래서 항상 더 에어컨을 오버해서 더 놔둬야 돼요. 여기 그래도 시원한 거예요. 안 그러면 이 열기를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. 여기는 진짜 정말 자기다움을 잘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손꼽히는 고깃집입니다, 여러분. 여기 직원들 톤앤맨드도 좋아요. 이런 직원들 운영하는 것도, 관리하는 것도 보시고, 고객들 소리도 경청해 보시고, 디테일한 거, 섬세한 것들 다 하나씩 하나씩 습득하고 경험 많이 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. 아, 이제 그만해. 이제 먹어야지. 자, 바이바이 여러분. 다음 또 영상에 만나요.